다음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로 별자리와 달이 없습니다. 이 20번 부활은요, 몸이 아픈 사람도 희망을 주는 카드, 회복이 되는 카드. 모든 일이 뭐 말 그대로 부활, 모든 일이 좀 이루어진다. 괜찮다.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부정적인 카드가 아니고 긍정적인 카드고, 또 우리가 이 실전을 할 때, 사례를 할 때, 상담자와 이 통변을 할 때, 그때 암장으로 올릴 때 20분 카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메이저 카드 3장으로서 20분 이상이 나올 때는, 20분부터 29분 나올 때는 이 20분과 2분은 달고 갑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 계속 암장이 20분이 나왔다 계속 변화를 주지 말고 이 키워드대로 간단간단하게 가볍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2장이 나왔다. 3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대로 너무 부정적인 면 말고 이 카드는 부활은 긍정적인 면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 기다림, 계시, 기도, 예언, 은총, 치유, 기적, 메시지. 만약 환자들이 이 카드를 뽑았다 하면 치유가 빨리 된다, 건강이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카드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안 좋은 상황이든 내 몸이 안 좋아도 상황에서도 좋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빛이. 또 이 나팔이 다 노란색이고, 또 모든 일이 검으로 변하니까. 이것도 노란 거 다 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검으로 변하니까 모든 물체적인 움직임이. 그러면 좋겠죠. 좋은 거죠.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지상의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희망을 주는 카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보, 발랄, 항상, 성급한 계획. 성급한 계획은 자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단점으로 계획을 자꾸 움직이라. 성급한 계획을,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너무 무슨 일을 빨리 결정을 하지 마라. 이거 조언을 주는 카드고요. 조언을 주는 말이고요. 그 외에는 뭐 진보, 성격이 발랄하다, 뭐 모든 것이 향상이 된다, 뭐 좋은 말이죠. 나팔 예고, 성고 검으로 변함, 연금술사. 15번 악마도 연금술사죠. 뭔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이 검으로 만들어낸다.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몸이 아픈 환자도 빨리 회복을 준다. 장사를 시작하는데 희망을 준다. 그래 나쁘지는 않다. 나팔이 나오니까 이제 메시지, 소문, 항공, 우주. 장사를 하더라도 소문을 내라. 여러 군데에 나는 장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군데로 메시지를 남겨라. 문자를 보내라. 뭐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연금술사니까 두 개의 물질로 하나로 만들어낸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검으로 변한다는 건 두 개의 물질로 하나로 만들어낸다. 뭐 인터넷, 전화, 전신, 통신, TV, 라디오. 이 말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라. 뭐 새롭게 시작할 때 좋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전화로 배달하는 직업이겠죠.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주고 파는 거. 인터넷,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사고 하죠. 인터넷 상품으로.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도 좋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 음식. 배달 음식도 좋고. 뭐든지 전화로 배달하는 것이 참, 배달로 움직이는 장사를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 말 뜻이고요. TV도 되고요. 인터넷, 뭐, 쉽게 말해서 뭐 TV, 라디오니까 연예인들도 뭐 이거 좋겠죠. 그러고 이제 연인일 때 이 카드가 떴다. 그럼 둘이가 참 대화가 잘 통해요. 부부들도 이 카드가 나왔다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부부구나. 참 대화가 많구나. 연인 관계도 계속 대화가 잘 통하니까 서로가 만나면 인물 보라.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코드가 맞다고 하죠. 그래, 그럴 때 이제 이 카드가 많이 나오고요. 대화가 잘 통하니까 오래 지속된 사랑이, 사랑도 지속이 되고 연인 사이도 오래 가죠. 대화가 잘 통한다. 건강으로서는 이제 이비인후과죠. 귀, 목구멍, 혀. 이비인후과 쪽이고 이제 원기 부족. 두통, 갑산성, 신경성, 이제 갑산성, 이제 이런 거는 호흡기죠. 그래, 먼저 건강상으로 이 카드를 뽑았다. 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두통 정도죠. 크게 뭐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강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환자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 카드가 나왔다 할 때 병원을 지금 입원해야 되겠다 할 때 일단 입원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된다. 건강이 회복이 되는 카드니까 좋은 카드죠. 부활 말 그래도 건강이 회복된다. 장소는 자 고적, 발굴지, 묘지, 녹음실, 콘서트홀. 콘서트도 홀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아나운서가 많겠죠. 녹음실이 되고 콘서트홀 녹음실이니까 아나운서. 아나운서 신문기자 뭐 말 잘하는 직업 성우 뭐 PD나 성우 엔지니어링 발명가 고고학자 또 보험회사 직원도 이 카드가 많이 오더라고요. 영업직의 사람들 특히 보험회사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직업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우에 천사가 밑에 인간들한테 나팔을 불어주는 것이 희망을 준다. 그럼 사람을 상대로 많이 한다 하는 직업도 되죠. 보면 기적 및 계시를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욕심쟁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빨리 회복을 될 수 있다. 기적 및 계시를 받은 사람 뭐 철학관이나 영적인 기운이 많이 돌죠. 이것도 왜냐하면 기적이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주 영이 세니까 영이 강하니까 아 기적도 체험하고 나는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영이 아주 강하다. 영적인 카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치면요. 100%를 완전히 다 채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99%를 해도 만족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 상대편을 알아보려고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카드는 완전히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90%만 넘어가도 아 완벽하다는데 99%가 돼도 완벽을 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찬다. 만족하지 못한다. 완전히 1%를 더 채워가 100%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성격을 찌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인내심도 강하고 기다림, 한동안의 이별, 지고지순한 사랑. 이건 헌신이죠. 기다림이 많고. 100%를 해서 모든 일에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장에서는 암장 20분부터 29분까지는 아예 20분이 달고 들어가니까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카드니까 그냥 키워드대로 가볍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변할 때 20분 부활이니까 부활은 희망적이라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된다. 모든 일이 안 풀리는데 앞으로는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장사는 주로 배달 직업, 전화도 받아갖고 움직이는 장사, 배달업이 좋다. 가만히 앉아가 손님이 오기만 기다린 장사는 망한다. 그리고 앞으로 괜찮다. 말도 잘한다. 또 이 머리가 좋으니까 손재주도 좋으니까 두 개를 가지가 한 가지로 만드는 연금술사라 했죠.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어낸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 집중력도 강하죠. 뭐 쉽게 말해서 또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은 13번 무명시 그치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다. 새로운 것으로 도전할 수도 있다. 두 개의 물질을 하나로 만든다. 뭐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좋게 생각하면 되고요. 저 연인들 사이도 이 카드를 나왔다 할 때 아 연인 사이도 참 좋구나. 부부관계에서도 이 카드가 나왔다. 아, 부부관계도 좋구나. 그게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팔을 많이 들으면 귀가 좀 안 좋겠다. 소리가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건강 쪽에도 이상이 있다 하면 뭐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 외에는 두통이 좀 있을 거고 크게 건강으로서는 크게 나쁜 건강으로 건강으로서 나쁜 병은 없는 카드입니다. 좀 기다린다. 기다려라. 사랑을 해도 헌신적인 사랑이라. 아주 기다립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부활이니까 그래도 말 그래도 부활. 뭐 좋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자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 마르세오 타로 카드를 마이너 에이스 카드 지수 화풍을 네 가지 원소 마이너 카드의 원소 에이스 공부를 하였고 0번에서 21번 이 마지막 21번 세 개가 이제 공부 수업이 들어가겠는데요. 이 21번 세 개가 끝남으로 해서 메이저 타로 카드 이론은 끝나는 겁니다. 21번 세계,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 카드입니다. 보시면은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동그란 거는 엄마 뱃속도 됩니다. 자궁 엄마 뱃속도 되고 임신 카드로 되고 또 해외 카드입니다. 해외에 움직일 때 좋겠습니까? 하면은 좋습니다. 여자가 알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건강으로 생각하면은 수족 냉증이 있다. 집으로 생각할 때는 공동체 아파트나 빌라 쪽이다. 해외 카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세계니까 제가 키워드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카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공, 정상, 명성, 완성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행복, 이상적, 만족, 영광 다 좋은 말이죠. 내가 모든 지위가 성공했다. 모든 일이 성공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명성이 자자하다. 하는 일이 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뭐 만족하다. 영광스럽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좋은 카드입니다. 또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해라. 결혼이란 뜻이니까 또 아주 긍정적으로는 아주 좋죠. 결혼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하면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까? 뭐 아무 때나 하십시오. 이제 결혼이라는 뜻이니까 결혼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해외 카드니까 아무래도 국제 규모, 외국, 신천지, 국제 기구, 해외 사는 사람도 좋겠죠. 해외 카드니까 완전히 전적인 해외 카드입니다. 이거는 해외 사는 사람도 좋고 국제 결혼도 좋고 아주 그냥 저 사업을 하시는 분 아주 주로 해외, 우리나라보다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 달을 살고 외국에서 뭐 나머지 뭐 열 달을 산다 하도 아주 좋습니다. 주로 해외 살면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출장 가는 사람, 이민 카드로 됩니다. 아주 그냥 국제 규모는 큰 규모죠. 규모가 크죠. 이민 갈 때도 이 카드가 나왔다. 아이고 가시면 참 좋겠네요.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실력은 좋으나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한다. 실력은 아주 좋죠. 큰 꿈에서 하다 보니까 또 남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이 인정을 못해서 좀 힘들어한다. 실력은 참 좋은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큰 규모니까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크게 하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공주병이란 말은 이 3번 여자 여황제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잘난 척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쁘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 벗고 있고 아주 외모도 봤을 때 아주 이쁘죠. 미스 코리아 같이 띠를 들었죠. 그것도 가슴이니까. 그러니까 가슴 쪽으로 이 신장 쪽, 이 중간 쪽이 좀 열이 많겠죠. 잘생긴 거하고 이쁘다는 거 좀 차이가 있죠. 아주 여성스럽게 곱상하게 생겼다. 곱상하게 생겼다. 이쁘다. 공주병이라. 그러니까 이쁘니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겠죠. 여자가 이쁘면은 주위에 남자가 많겠죠. 또 남자가 이쁘게 생겼으면은 주위에 여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인기쟁이라. 내가 중간에 들어갔고 아주 여자든 남자든 아주 이쁘, 돋보인다. 남한테 돋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건강으로서는 안과질환, 자궁질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수족냉증. 동그라니까 자궁, 아까 자궁이라 했죠. 임신도 되니까 엄마 배속이니까 자궁질환, 병으로 봤을 때 또 동그란 중광이니까 안구질환.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눈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실 분들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또 눈이 천성적으로 눈이 안 좋다, 안구가 안 좋다 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건강으로서. 그리고 우울증이 많으신 분도 나오고 왜냐하면 아까 중간이라 했죠. 띠가 딱 중간이니까 신장도 안 좋겠죠. 키워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다. 뭐 코, 피부, 옷을 벗고 하니까 이제 피부도 안 좋겠죠. 물가에 많이 있으니까. 우울증도 완벽증이 심해서 그래요. 너무 완벽해야 된다. 그게 완벽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증이란 말은 이제 너무 이 사람이 깔끔하다, 완벽하다. 그런 경우에 카드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사람으로는 국제적인 조직, 아카데미 회원, 외국인, 조경하는 사람, 예술인. 국제적인 조직이면은 아주 크죠.
큰 조직하고 이제 인연이 깊은 카드죠. 큰 조직하고 해외에 관련된 카드지만 해외에서도 아주 큰 곳, 큰 사업을 하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니까. 조직이 크다. 그거는 사업도 크게 한다. 작은 것은 양이 안 찬다. 만약에 장사를 한다 해도 큰 장사를 한다. 작은 장사는 구멍가게는 안 한다. 왜냐면 이제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나, 아파트나 빌라니까. 장소도 종합 상가나 백화점, 큰 조직. 그런 거로 주로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또 인연도 맞고, 그런 장사를 해도 좋고요. 21번 세 개가 나왔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종합상가나 백화점에서나. 아니면 장사를 하려면 크게 해라. 혼자 단독으로 하더라도 크게 해라.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카드겠죠. 거기서 이제 사람도 장점만 없겠죠. 단점이 있듯이. 굳이 단점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좀 봤을 때 좀 너무 이기적이니까. 날만 아니까. 주위를 좀 보듬어주는 성격보다 날부터 먼저 한다. 하는 이기적인 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기적일 수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단독으로 혼자 딱 중간에 있듯이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마라. 주위 사람들도 생각해라. 주위에 이거 새도 뭐 이 사람도 있고 하지만 좀 주위도 많이 생각을 해라.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이니까 원하는 꿈이 또 너무 커요. 원하는 꿈이 너무 큰데 주위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슬령 말해서 나는 꿈과 이상은 크다. 그렇지만 가진 거는 없다. 나는 이걸 막 하고 싶은데 너무 높은 것을 향해서 일단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좀 안 받쳐준다. 그렇게 나는 꿈과 이상은 큰데 흙수저로 태어났다. 불평불만은 하지 마라.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이루라. 왜냐하면 내가 뒤에서 받쳐주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이 받쳐주지 못한다. 부부지간에서도 내가 이것을 좀 자영업을 한데 좀 늘리고 싶다. 크게 하고 싶은데 우리 처갓집이나 우리 부인이 안 받쳐준다. 그래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마라. 이거는 충고적으로 단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잘 조절해라. 나는 내 혼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 조절해라. 욕심은 내지 마라. 그게 맞게끔 그 순간순간에 맞게끔 조절해서 움직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다리다 보면 그런 카드가 되고요. 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루어진다. 임신도 된다. 정상에 간다. 꿈과 이상을 실현을 할 수 있다. 결혼도 할 수 있다. 뭐 아주 좋은 카드죠. 그냥 좋게 보면 됩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데 어떤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뭐 빌라나 아파트나 공동집합체로 가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십시오. 또 내가 이민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뭐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이제 부정적으로 충고를 할 수 있죠. 욕심을 좀 내지 마라.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라. 주위 사람도 좀 생각을 하고 보듬어주면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저희가 마르세유 마이너 카드 지수 화풍 에이스 사운수를 포함해서 메이저 카드 0번 바보부터 21번 3개 카드가 오늘로서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